뒷볼륨을 좀 살리고 싶고요. 뒤에 볼륨을 예, 좀 살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커트로 이쪽에 좀 넓으니까 좀 커트로 커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슬림하게? 슬림하게. 어디서 오셨죠? 아, 저요? 비행기 타고 왔어요. 비행기 타고? 네. 제주도? 아니요. 그럼. 조금 더 멀어요. 어디죠? 아, 포항. 일본. 포항? 아니요. 그럼. 일본에서 왔어요. 아, 일본에서? 네. 머리 자르고? 네. 선생님 메로. 아, 진짜요? 어, 웬일이야. 저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잘생겼어요. 아, 그래요? 내리고 갔어요. 그렇구나. 레스토랑 아니야. 쏠리는 볼이죠. 층 내면 안 돼. 무겁게 하셔야 돼요. 기장은 네프에서 2cm 여기죠. 0도 이게 아닙니다. 0도로 그냥 편하게 잘라주세요. 여기 0도 이렇게 하면 안 돼. 0도 우리 단발처럼 가져오죠. 이렇게 끌려와야지. 여기도 뒤에 끌려와야 돼요. 턱선이다. 0도로 잘라줘요. 그냥 턱선에서 1cm 길게죠. 먼저 기장을 잘라줘요. 이렇게 튀어나온데 1cm 위로, 눈썹에서 1cm 위로 그냥 동그랗게 뜨면 돼요. 이렇게 끝에 잘랐던 라인 있죠, 이게 마지막. 네. 여기를 잘라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단발로 놔둬야 돼. 단발이잖아. 이해했어요? 그렇지. 여기만 잘라주고 여기 한 번 더 잘라주고 여기는 45도 연결만. 왜? 여기는 층이 있고 여기는 단발 라인이 돼야 돼요. 단발인데 우리 층 냈다 생각해 안 내요? 안 나지 않아? 똑같잖아. 그렇지. 여기서 혹시라도 더 연결하고 싶으면 안 자르고 여기만 잘라주십시오. 여기서부터 층을 내야 돼요. 긴 머리도 똑같아요. 그럼 가볍게 하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해도 여기는 올려치면 다 삐쳐요. 곱슬머리는 안 돼요. 그러면 두 단은 무겁게 하고 여기서부터 층을 내줘야 돼. 여기는 층 내면 안 돼, 이렇게. 머리, 아, 안 돼. 봐봐. 아니면 앗살에 여기를 2cm 밀어야 돼, 완전. 날씬해 보이지, 그치? 자르고, 자, 봐봐. 자, 봐봐요. 슬라이싱 해도 돼요? 슬라이싱은 굳이 하지 마요. 슬라이싱 보이는 부분만 하고, 여러분들 슬라이싱 잘못하면 머리가 다 지저분하게 돼요. 배우고 해야 돼, 확실하게. 자를 때 되게 지저분해요. 슬라이싱, 슬라이싱 가위만 써야 돼. 이렇게 치면 안 돼. 잘 때 지저분하게 돼요. 지저분해요. 이 머리는. 그래서 중간 볼륨만 이렇게 살짝만. 여기만, 여기 봐봐요. 반현상만 주는 거야. 여기 여러분들 슬라이싱을 해서 하면 안 돼요. 반현상만 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반현상만 세워서. 저도 슬라이싱 가위 주세요. 자른 느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안 돼. 있는 순간 머리가 잘 때 지저분하게 나와요. 내가 잘랐는데 약간 뜯긴다는 소리 느끼잖아 본인이. 그럼 머리 자를 때 되게 지저분해. 슬라이싱은 머리 못 느꼈죠? 네. 못 느껴야 돼. 여러분들 아직까지 여섯 분이 하면 되게 지저분해요. 슬라이싱은. 그러면은 티닝은 가운데서 하고 슬라이싱은 끝에만. 그렇죠, 끝에만. 반현상만 주는 거지. 세워서 느낌 있어 없어요? 아, 나 장난. 그치, 느낌이 없지. 봐봐, 반현상만 이렇게 주는 거지. 이렇게 여기도 느낌 있어 없어요? 뒤에는 굳이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왜? 의미가 없잖아. 0도 자르기 먼저 있는 확인하고 튀어나왔죠? 천자주각도 든다. 직각 90도 튀어나온 부분 여기만 바로 들어요. 여기도 바로 들어요. 어, 없다. 됐어요. 단발 같아요. 근데 좀 가벼운 단발이지. 여기 0도 자르기 없으면 바로 똑 단발. 판넬 직각 90도 여기만. 우리 잘랐던 라인이 있다. 이 라인은 그대로 들어요. 그냥 그대로 들어봐야 돼. 여기만 여기야. 우리 잘랐던 라인 보일 거야. 바로 감고 들면 튀어나온 부분 여기 있죠. 여기만 잘라줍니다. 튀어나온 부분만. 탑 앞머리 연결. 여기만 딱 잘라주면. 시스루로 잘라야 돼. 많이 내면 되게 촌스러워요. 그리고 자를 때는 항상 앞쪽으로. 다리 약간 오므려져. 아, 왜? 아, 왜 저래? 아, 왜 그래? 아, 잠 못 자겠다, 딱 봐도. 아, 왜 이래? 딱 봐, 잠 못 자겠다. 약간. 울어? 울어? 어머, 어머. 웬일이야, 어머. 너무 느끼는 거 아니야? 그래, 아마추어 같지, 왜 그래? 대박.
너무 우는 거 같아.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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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우는 거 같은데? 그렇게 좋아? 봐봐, 어머나 아니야. 올리라. 왜냐 일본에서 나를 팬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죠, 그렇겠지. 폼. 여기도 항상 콜 통신부를 가져오십니다. 여기 멈춰야 돼. 끌려오는 각도 때문에 딱 라인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틴팅 하는 것보다 생머리면 딥포인팅이 제일 차분해요. 마틸다 느낌 나. 틴팅 해도 돼요. 마틸다. 그냥 긁으면 찍찍 소리가 나요. 눌러서 잘라줘요. 눌러서 이렇게. 여기도 눌러서 그냥 이렇게 자른 느낌이 없죠? 없어야 돼요. 자른 느낌 있으면 안 돼요. 어 느낌 있다. 어 일본 스타일. 어 진짜 일본 스타일이다. 일본 스타일. 여기 봐봐요. 여기, 그렇죠 여기 봐봐. 이게 되게 깔끔해. 여기가 더 뚜렷해 보여. 짧은 앞머리 많이 좋구나. 살짝. 못 봤어. 진짜 예술이네요. 못 봤어요. 가위질이. 많이 말고 살짝만 해. 한번 다시 해줘. 0.5cm 빼고 여기만. 밀어주고 하나 둘 셋. 자 텐션 있죠? 이 상태에 그대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빼줘야 돼. 얼굴이 작아서. 어 너무 예쁘다. 너무 잘 어울렸어요. 일본 느낌 나요. 일본 느낌 나세요? 아니면 어떠세요? 일본말로 해주세요. 일본말로 최고다. 스고이 데스네. 아~ 스바라시. 어, 시바라? 아니. 허시커? 허시커. 네. 기장은 조금만 자를게요. 네. 특성 정도 자르고 여기를 좀 가볍게 하고 위에는 많이 안 자르고 뒤에도 좀 슬림하게 자르고 좀 무거우니까 근데 윗기장은 안 자를 거예요. 단발이지만 여기는 디스크를 좀 주셔야 돼요. 그치 여기는 짧게 짧고 덮으셔야 돼요. 그리고 살짝 살짝 넘기고 뒤에도 무거우니까 제가 알아서 한번 잘라볼게요 그럼. 네. 딱 봤을 땐 단발이지 볼륨을 많이 살리잖아. 엄마인데 어 단발인데 볼륨 살릴 수가 없나요? 그러면 디스크를 떠서 여기는 짧죠? 단발 라인에다가 자르고 덮으셔야 돼요. 그게 볼륨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곡선이 너무 예쁘다. 문정이처럼 그런 배우 같아. 그렇게 더 예뻐요. 어떠세요? 네? 괜찮아? 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느낌이 살아야 되는데 볼롱 살지 이렇게? 네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당해주면 또 내 스타일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